그래서 한국 나이가 더 성경적이에요. 이 세상에 나오면 나온 형한테 한 살이잖아요. 그렇죠? 미국 안 그러죠? 0살이지. 근데 이게 이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태아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. 태아는 다 알고 있는 거야. 다 느끼고 있는 거야. 엄마, 아빠가 하는 행동을.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. 엄마가, 와, 이게 갑자기 생겼네. 계획도 안 했는데. 근데 이게 뛸까, 안 할까? 이러면 태아가 알까, 뭘까요? 압니다. 다 알면서 내가 죽느냐, 사느냐. 이것이 문제로다. 공포와 불안이 있다고 막 걱정 근심이 막 생기고 막 여러분 중에 걱정 근심 불안 공포가 자꾸 생기는 사람은 그때 되니까 그 태아 때는요 상처를 받으면 고스란히 받습니다. 여러분이 어린이면 상처를 받아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. 누가 야 너는 왜 키가 작냐 난쟁이 같다 그러면 그래 나 진짜고 귀찮아 난쟁이보다 좀 커 그거 상처 안 받으면 되지. 와, 상처만 이제 기짰다고 그러는데, 막. 이런 사람 우리가 많이 놀라줘야 됩니다. 어린이면 상처를 치료해서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, 다섯 살 미만까지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습니다.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다섯 살 때까지가 성격이 거의 85%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태아 교육이 얼마나 쉬운지. 아, 근데 이 태아가 이제 엄마가, 아, 낳자. 아, 그래, 태아, 살았다. 좋아합니다. 조금다가 엄마가 입덧을 막 입덧하면 또 엄마가 또 배를 툭툭 치면 이게 되면 고생이 나서 배를 툭툭 치면요. 이 태아는 속에서 죄송해요. 저 때문에 미안해요. 저 때문에 막 맞으면서 막 그런다. 여러분이 그냥 열등감과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그때 맞아서 그런다. 이게 그래서 태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. 그래서 우리 애들, 애기 가실 때 그냥 가짜마자 막 그냥 우리 며느리 그냥 아랫배에다가 축복이 되어버렸어. 축복. 누가 어떻게 며느리 아랫배에 손대고 기도하냐. 나는 우리 며느리 아랫배에 손댄 적이 없어요. 우리 손녀딸한테 손댔는데 이 아랫배가 거기 있었지만. 근데 말이야 그렇게 제가 우리 집에 올 때 그냥 축복이 되어있거든요. 임신을 해달라고. 아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요 하여튼 나를 그렇게 좋아.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아 우리 왔구나 벌레 왔구나 딱 기다리면 딱 안 기다립니다. 그래서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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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그럼 내가 딱 났다 아버지 했을 때 딱 기다렸어. 얼마나 내가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축복이 되니 다 안다니까. 우리 여러분도 배 툭툭 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. 상처 받는 거예요. 어쨌든 아 그래가지고 이 태아가 뱃속에 자랍니다. 살아요. 3개월, 5개월, 6개월, 이제 수영도 하고, 축구도 하고, 권투도 하고, 막 재밌게 놀다가, 아, 10개월이 딱 되니까, 엄마가 자기를 뭐 거꾸로 잡아놓으니, 막 밀어제키는 거예요, 막 밀어제키는 거예요. 아, 태아는 죽겠는 거예요, 막 거꾸로 쳐베키가 밀 내려오는데. 그렇죠?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보다도, 태아가 받는 스트레스가 10배나 많답니다. 엄마도 이게 분만으로 아파서 스트레스 받죠, 그죠? 아팠죠? 안 아팠어요? 나왔다? 계속 나왔어요? 부시부시 이게 아프죠? 아픈데 그 태아는 엄마가 받는 그 아픔 스트레스보다도 10배나 더 상처를 받는다. 아니 생각해보세요. 거꾸로 체력기 가지고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막 10시간, 15시간 거꾸로 체력기 밀어 제키잖아요. 제키는데 막 밑으로 내려오면 더 좋아져가지고 머리도 뾰족해지고 눈도 납작해지고 코도 납작해지고 막 그냥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엄마는 그냥 계속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. 이 아이한테는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계속 그냥 처백해가지고 그냥 죽음의 경지를 통과하는 거야. 죽음지. 그래서 이 태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. 열대하시였다.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그랬지? 그때 고생이 많았다니까? 그래서 이 태아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나 나왔어요. 그래 봤어요? 전부 다 그냥 처백해요. 나가지고 막 울면서 나오잖아.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. 그렇죠? 안으로 봐. 거꾸로 다리를 잡으면 엉기도 때려가지고 낳자마자 곤장을 맞는 게 아니야. 상처 투생해 주는 게 낳자마자 그렇죠? 그래서 이 태아가
이 세상에 나오면서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하고 상처 주세요. 그런데 아, 또 낳자마자 또 탯줄을 잘라버리네. 탯줄을. 그 탯줄이 뭡니까? 엄마와 연결된 사랑의 끈이었어요. 그쪽으로 피도 받고 산소도 받고 영양분도 받고 그렇죠? 아 그런데 엄마가 연결된 것인데 엄마가 또 잘라버리네요. 잘라버리고 떨어져 나가 보니까 이 태양 막 또 엉엉 울면서 엄마의 나를 버리시나요? 막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. 근데 엄마가 아 나 버린 거 아니냐 딱 잘라주고 젖을 딱 주잖아요 그죠? 근데 젖을 줄 때 그 포스가 엄마 자궁에 있을 때 포스와 비슷하고 젖을 먹을 때 따뜻한 엄마 품 안 있고 또 옆에 심장 소리도 톡톡톡톡 들으니까 아 티아는 아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. 아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젖을 꼭 줘야 됩니다. 결혼하면은 어떤 사람 요즘 사람 안 주는 사람이 많아요. 이게 처진다고 암만 노력해도 만유리의 법칙에서 다 터지게 돼 있어요. 포기하고 그냥 모이세요. 뭐